네, 참죽이 이틀 사이에 확 피었습니다. 아주 웃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죽순을 조금 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고지가위 내리면 3m 되는 거 해놨고요. 사다리 이용해서 또 따고 저 뒤쪽에 까치집 두개 있는 거 수십 m 됩니다. 저것도 참죽나무인데 저것까지는 손을 못 대고요. 하여튼 낮은 거를 조금 채취를 하겠습니다. 네, 사다리도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 대략 대충 끝냈어요. 네, 채취하는 작업이 끝났고요. 예, 요 정도면은 충분히 먹겠습니다. 네,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물이 끓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한 끼니 먹을 만큼만 하는데요. 예, 두 종류로 했어요. 조금 거친 거, 연한 거. 그래서 조금 굵은 거는 이렇게 담궜다가 빼서 자잘한 거하고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참죽 그 효능인데 소변이 뿌옇게 나오는 거를 치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회충을 또 죽이는 그런 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에 A하고 B1, B2,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량 들어 있어 가지고 마그네슘은 또 뭡니까? 그 얼굴 떨리고 그런 틱 있죠, 틱. 틱을 또 없애줍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원료로도 들어가는데 피부 재생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염증, 감염, 자궁 출혈,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게 많이 먹으면 혈기를 줄어들게 하는 그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거는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량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은 독이 됩니다. 네, 물이 끓고 있으니까 이렇게 굵은 대궁 있는 거는 먼저 한 30초 정도 담그고요. 여기다가 소금을 넣으면 아주 더 파라집니다. 파라지는데, 뭐 어차피 뱃속 들어가면은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소금을 안 넣어도 이게 익어가면서는 파랗게 또 되니까요, 참죽은. 소금을 넣으면 더 파랗게 되는 거죠, 녹색으로. 보십시오. 녹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딱뭐 시간 개념이 없이 이거는 먹는 방법이요. 시간 개념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드실 분은 좀 오래 담그고 식감이 드실 분들은 1분 30초 정도 하시면은 좋을 듯합니다. 저는 1분 30초에서 빼내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그래서 불을 끄고, 네, 그래서 빼냅니다. 자, 빼냈는데요. 다 건져냈는데
이때 이제 유의를 하셔야지 될 게, 다른 나물 같으면 찬물에 담궜습니다. 독성도 있고 해서 담그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향을 좀 빼기도 하고. 근데 이 참죽은 찬물에 들어가면 아주 쓴맛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 빼가지고 그대로 찬물 담그지 마시고 그대로 식혀서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다른 나물과는 다른 점이에요. 그대로 식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데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셨고요. 이제 초장이나 그런 거에 찍어서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비빔국수는 그 장에 묻혀서 드시면 더 편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찹쌀 붙여가지고 부각을 만드는 것도 있고 장아찌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비빔국수장에 무쳐서 먹겠습니다. 네, 아예 무쳐봤습니다. 일부를 무쳤고요. 저는 국수하는 비빔장에다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했고, 길게 조금 남겼습니다. 길게는요, 초장에 찍어 먹는 용도로. 역시 찬물에 안 담궜더니 향도 강하고요. 아주 쓴맛도 안 돌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거는 식감이 조금 무르게 한 4, 5분 뒀던 거고요. 요거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영상에 올렸던 거 2분 정도 한 겁니다.